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햇빛이 쨍쨍,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햇빛이 쨍쨍 나고 고온이면서 바람도 불면서 건조하면 괜찮은데 장마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27일부터 제주도에 일본의 장마가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2019년도는 장마가 좀 늦어졌죠.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북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유동적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저희 집 있는 아침 햇빛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낮에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햇빛을 강하게 비춰주면 안 되고요. 뒤에 이제 차광막을 좀 이따 다시 씌울 겁니다. 아침에 잠깐은 괜찮지만 오후에 10시 이후부터 4시까지의 강한 햇빛은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햇빛 샤워하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장마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 초면은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장마철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마철 다육이 관리법 첫 번째, 이제 장마비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마치는 거는 괜찮은데요. 장마비가 한 3-4일 정도 계속되면은 그 장마비를 마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장마비를 마치는 뭐 하루 정도 마치는 조건도 이제 아이들이 이 화분 속에 뭐 이렇게 마사나 배수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장마비를 하루 정도는 마치셔도 괜찮지만 3-4일 이상 계속 마치시면은 이제 물웅병이 오고 그게 말라지지 않아서 습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일 이상 계속되면 실내에 가장 밝은 곳으로 화분을 들여 놓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노숙인 상태인 아이들이 많지만 실내에 가장 창가 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지금처럼 다시 햇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마라 할지라도 계속 오지는 않잖아요. 잠깐 햇빛이 날 때는 중노동을 해야 되겠네요. 밖으로 좀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난 후에 9월 중순까지는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이 강한 햇빛 있잖아요. 이거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광막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가지고 9월 중순까지는요, 이렇게 뭐 바깥에 내놓으셔도 햇빛을 많이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마 동안에 장마가 이제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물주기는 완전히 단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을 그 전에 잘 안 주셔갖고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잎이 쪼글거리고 이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흙의 상태를 완전히 말라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마철에는 물을 조금씩만 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줘야 할 상황이라면요.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단수를 시킬 예정이고요. 장마철과 여름철에 물 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 주는 시간은 해가 지고 난 후 서늘한 시간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요 아이들이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나고 더운 시간에 물을 주실 경우요, 햇빛이 반사돼서 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요 안에 뿌리가 화상을 입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요, 물을 항상 서늘한 해가 지고 난 후 오후에 서늘한 시간에 줍니다. 햇빛에 그런 강한 열이 다 가셨을 무렵 그때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장마 시에는 이 아이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제 비닐이 씌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 들여놓을 생각은 없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장마가 와서 안으로 들여놓고
경우에는 환기가 중요하잖아요. 바깥에 있을 때는 이제 환기가 그렇게 이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뭐 환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안으로 들여놨을 경우에는 이제 환기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여놨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선풍기를 준비를 합니다. 선풍기를 켜서 이렇게 이제 돌려주고요. 이렇게 직으로 선풍기를 쏘여주면 안 되겠죠. 선풍기를 쏘여줄 때는 반드시 약한 바람으로 회전을 시켜줘요. 안으로 이제 들여놨을 경우를 말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등으로 무더운 여름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습기가 많을 때는요. 이 선풍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풍기를 이렇게 돌려서 회전해서 바람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들이 습해서 물이 습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선풍기 바람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제 장마철이면 습도가 높아지고 고온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기온이 높아집니다. 습도가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 모든 것이 곰팡이나 세균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 이전에 살균제를 미리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제 살균제가 좀 싫으시다면 저는 이제 식초물이나 아니면 목초에 아니면 계피가루, 계피 살물문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을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가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병이 들기 전에 미리 미연의 방지가 되겠죠. 살균제 이런 거 뿌려주시면 좋고요. 장마철에는 다른 때는 이제 분갈이 같은 거 이렇게 괜찮은데 장마철에는 분갈이하고 적심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에 하셔가지고 이제 뿌리가 잘 안 내리고 습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는 분갈이를 조심해 주고 적심 같은 것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적심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잘랐을 경우 그 자리에 자른 자리에 단면에 세균이 발생해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적심 같은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장마철에 조심해 줘야 될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다육이 관리 잘 하시면서 다육이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깜짝 퀴즈 따로 내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